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지태입니다. 어제 공휴일 다들 잘 쉬셨나요? 어제도 역시나 쉬는 날이 비가 왔는데요, 공휴일에만 찾아오는 비 덕분에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오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하면서 날씨가 좋은데요, 오늘 날씨처럼 빨리 불장이 오고 강세장이 오고 폭등이 와서 우리 마음 한쪽에 빨리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나눠볼 내용은 시바인코인 관련 내용과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종목을 준비해왔는데요, 그 종목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바이누 가격 상승으로 중요한 시바이누 지표가 2300%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 채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이용하는 자는 시바이누를 통해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나이키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시바 가격 반등은 연소율 증가와 독특한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인 시바리움의 지속적인 개발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는 5월에 연소율이 4000%나 증가하여 0.001 시바이누 가격에 대한 향후 경로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널 주소로 전송된 추가 3천만 개의 토큰을 포함하여 지난 하루 동안 100% 증가한 2억 개 이상의 토큰을 속각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소각 메커니즘은 시바이누의 순환 공급량을 줄여 희소성과 잠재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다른 민코인과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바리움은 두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을 거쳤는데요, 이러한 개선의 목표는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메타마스크, 코인베이스 월렛 같은 인기 있는 지갑과의 호환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사용자가 선호하는 지갑을 사용하여 시바이누 토큰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와 전통금융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코인 게이트는 시바이누를 폴리곤 및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통합하여 비즈니스 가능성의 세계를 열었는데요, 이러한 통합을 통해 기업은 암호화폐 결제를 구매, 판매, 관리 및 수락할 수 있으며 시바이누의 실제 사용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에어비앤비, 나이키, 이케아, 월마트, 우버 등 유명 기업과 코인게이트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바이누의 가시성과 광범위한 채택 가능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넥소는 최근 사용자들이 시바근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이 통합은 즉시 카드 거래, 교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능, 토큰에 대한 대출 옵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친구에게 자산을 보내는 편리함 등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쿠코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회사도 민코인을 수용하여 유틸리티와 사용 사례를 더욱 확장했는데요, 또 시바이누 프로젝트가 장기 목표를 향해 진행됨에 따라 시토시 쿠사마의 리더십 하에 핵심팀은 토큰 수요를 늘리기 위한 혁신적인 유틸리티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출시될 시바리엄 하드포크가 있는데, 이는 프로토콜 다양성을 향상하고 생태계 내 채택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희는 시바이누 같은 민코인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결국에 이슈를 통해 큰 상승을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밈코인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도지코인이 밈코인의 시작이었다는 건 그 누구도, 그 어느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이 도지코인이 역대급 상승을 하게 된 건 아시다시피 바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2021년도에 본인의 트위터 계정, 지금은 트위터를 X라고 하죠, 본인의 트위터에 도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지코인을 보시면요, 2013년도 12월 달에 코인 마켓캡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때의 가격이 0이 많은 $0.00002 정도였으며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 지금 보시는 2021년도 이때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하면 무려 22만 퍼센트 차이가 나고요, 상장가 대비 최고가 가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최저가랑 비교를 하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71만 퍼센트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지코인이 이만큼이나 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본격적으로 밈코인의 시대가 열렸을 때 도지코인의 다음 종목으로 주목을 받은 코인,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 되겠는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이때가 2020년도 시바이누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0이 무려 1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소수점이 많이 줄은 지금 바로 이때 100만 배나 넘게 오르게 된 거죠. 오히려 밈코인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지코인보다 2배 이상의 상승을 더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사라던 미국의 100만 장자 다빈치 제레미가 난 시바이누 도지코인 빼고 다 팔았다 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말고도 이런 밈코인들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시바이누의 상승률을 보시면 10개월 동안 무려 160만 배씩이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만약 시바이누에 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면 160억 원을 벌 수가 있었던 거고요, 10만 원을 투자했으면 1600억 원, 또 만약 여기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으면 무려 1조 6천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게임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시바이누 말고도 민코인들도 폭등이 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바이누로 끝이 날까요? 아니죠. 다음으로 오를 민코인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나올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게 되겠죠.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시바이누라고 부르며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AI 에너지까지 관련된 코인인데요. AI가 발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이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AI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으며 현재 중국 세력들도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코인인데 이것 또한 AI 밈코인의 테마가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였다 라는 것만 해도 30% 조금 넘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인은 아무리 못해도 30만 배 이상의 폭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권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공개하고 싶어도 이 종목을 영상에서는 따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료방 업체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확인 후 여러분께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코인명이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번호 010-8022-7225 이쪽으로 88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이 있는데 이곳에 본인 휴대폰 뒷번호 4자리와 함께 문자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참여가 완료되며 이 코인의 종목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유료 리딩방이나 금전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8022-7225 010-8022-7225 이쪽으로 88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고 뒷번호 네 자리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